말미잘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물고기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말미잘의 이름은 믿기지 않겠지만 버블 말미잘이에요. 다음날이 되어보니 먹이는 보이진 않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다음날도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눌러붙은 떡처럼 변했습니다. 그 와중에 옆 새우들은 활기를 띠네요. 콜트는 그냥 강력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 말미잘이 분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한 영양분 때문인지 시아노와 디노 박테리아가 동시에 보이는군요. 이래서 생물이 죽으면 바로 빼줘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간만에 저의 어항 근황이고요. 물고기들은 쑥쑥 크는데 비해 산후관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빈님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 해놓고 벌써 2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네요. 간간이 소식 올라오겠지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암쪼록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프타시아의 천적인 페퍼민트 새우를 넣었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해수 브이로그였고요. 마지막은 앵무새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